굿모닝 비트코인. 7월 25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신지은입니다. 자, 목요일 아침 암호화폐 시장은 혼조세 속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데요. 비트코인 일단 만 달러 아래로 내려왔고요. 이더리움도 약보합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오스는 반등하고 있고 상승폭이 6%가량 달합니다. 라이트코인과 리플도 오릅니다. 혼조세 속에서 바이낸스 비트코인 가격 확인해 보시면 전일 대비 3.44% 하락한 선에서 거래 이어나갑니다. 장중에 9,525선까지 내려섰다가요. 현재는 9,700달러까지 회복을 했어요. 하지만 1,375달러에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온 상태. 일단 9,525달러의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낙폭을 축소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현재 마지막 체결가 9,750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 본 거래소의 거래 동향, OKEX 바이낸스 엘뱅크가 1, 2, 3위를 기록하면서 거래소들의 거래량은 소폭 늘거나 줄고 있습니다. 업비트의 거래량 31위에 머물면서 24시간 거래량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암호화폐 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오스 상승폭이 뚜렷하고요. 리플과 라이트코인도 소폭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카르다노 2.57% 상승세입니다. 하지만 10위까지의 암호화폐들 그리고 범위를 조금 뒤로 넓혀봐도 오르는 종목, 내리는 종목 양극화가 조금 있네요. 자, 오늘은 혼조세에서 거래되는 모습 뚜렷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빗썸에서 비트코인 현재 1,157만원 3.9% 하락했고요. 업비트에서는 1,156만4천원 약 1.98% 하락 중입니다. 그 밖에 이오스, 리플,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는 상승세입니다. 자, 판테라 캐피탈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 암호화폐 전문 펀드죠. 댄 모어헤드 판테라 CEO가 한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 의견을 밝혔는데요. 42,000달러의 비트코인 올 연말까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 3년 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잠재적으로 356,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최근 스폭스라는 곳에서 비트코인이 홀리데이 시즌, 특히 올 연말 홀리데이 시즌에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고요. 여기에 델파이 디지털이라는 리서치 펌 역시 얼마나 소매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게 우호적인지를, 특히 올해 그런 분위기를 보여줬는지를 나타내는 보고서를 냈다는 점, 이 세 가지 모두를 고려했을 때 전문가들이 비트코인 강세론자라는 걸 여전히 잘 드러내고 있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판테라 캐피탈 CEO는 비트코인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 연출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것을 모어헤드가 제시를 했는데 이것은 처음에 비트코인에 굉장히 열광을 하다가 그 다음 좀 실망을 하는 모습, 그러니까 가격으로 따지면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모습 일텐데요. 우리는 지난 6년의 사이클간에 이걸 모두 경험을 했다라면서 이 사이클을 비트코인이 따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특히 이 사이클을 따르는 것들로는 신기술을 들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신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 하에 가격이 전개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렌즈를 조금 줌아웃을 해서, 그러니까 좀 멀리 하늘을 바라본다면 비트코인은 늘 올랐다. 자, 그리고 우리는 3에서 5년의 그 넓은 그림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평가를 하지 단기간에 평가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덧붙여주고 있네요. 자, 오늘 가격은 9,700달러 선에 머물고 있지만 올 연말까지는 4만 달러 넘을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판테라 CEO가 과연 맞을지 연말까지 기다려봐야 할까요? 자, 최소 5년간 손대지 않은 비트코인의 비율이 21.6%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데이터가 공개가 됐는데요.
최소 5년간 한 지갑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않은 손대지 않은 비트코인의 비율이 사상 최고치인 21.6%를 기록했고, 비트코인이 교환 수단보다는 가치 저장 수단이 되어가고 있음을 잠재적으로 가리키는 신호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때는 일단 사서 묻어둬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5년간 비트코인을 묻어두고 있는 비트코인의 비율이, 투자자들의 비율이 21.6%라는 소리겠죠. 자, 이런 와중에 미국 재무장관은 여전히 비트코인에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CNBC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향후 10년 안에 비트코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확신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곧 비트코인이 쓸모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5년과 6년 안에도 나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해도 다른 대안이 있을 것이고 비트코인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내가 재무장관으로서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이야기하지 않겠다. 다른 대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것은 일단 비트코인에 대한 다시 한번 부정적인 의견을 밝혀줬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죠. 그리고 이분이 지금 주목하는 것이 돈 세탁이나 투기 의혹인데요. 뉴스BTC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조금 더 큰 그림에서, 기술적인 진보의 그림 안에서 비트코인을 보는 데는 실패했다. 모든 역사의 혁신적인 것에는 늘 범죄 유용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속담으로 하면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라는 이야기를 해도 적절할 것 같고요. 그 범죄만 너무 메모리돼서 비트코인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미국 재무장관은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요. 제가 지금 사이트 하나를 지워버렸는데, 이 내용은, 네, 코인마켓캡의 거래소의 거래 동향이 아직까지도 조작됐다. 네, 정확한 정보를 담지 못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제가 다시 찾기 위해서는 또 사이트를 다시 열어야 돼서 타임 레그가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멘트로만 정해드리고 다시 한번 전해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일단 코인마켓캡의 거래소의 거래량 등이 현재까지 아직도 정확한 수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코인마켓캡 측에서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일을 좀 시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상황이 여의치 않은 듯 보인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자, 그리고 비자의 CEO가 리브라에 관련된 입을 열었습니다. 자, 어떤 회사도 공식적으로 리브라에 조인한 적이 없다. 지금 상황에서 20개 정도의 회사는 그냥 구속력 없는 의향사 정도를 체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019년 올해 3분기 컨퍼런스 콜, 어닝 콜, 그러니까 수익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아직 우리는 정확히 조인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에는 우리가 잠재적으로는 리브라의 합류함을 통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류를 했겠지만요. 어쨌든 리브라에 대해서 최근 미국 의회에도 좀 많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규제가 리브라에 대해서 좀 엄습하면서 비자의 CEO, 자, 일단 우리는 여기에 완전히 합류한 건 아니다 라고 약간의 보수적인 입장을 보인 그런 기사입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요,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이 계속해서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기사입니다. 자, 최근 몇 년간 암호화폐 시장이 급성장을 하면서 관련된 파생상품 시장 역시 급성장을 해왔다는 건데요. 가장 좋은 사례가 비트맥스인데, 비트맥스가 현재 굉장히 높은 거래량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CME 거래소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는 새로운 거래소들도 속속 등장을 하고 있죠. 레저엑스 같은 경우는 뉴욕에 기반을 두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인데요. 최근 관련된 라이센스를 DCO라 불리는 라이센스를 취득하기도 했고요. 레저엑스 전에 코인플렉스라는 곳도 역시 암호화폐 선물 거래를 지난 2월 시작한 바 있습니다. 코인플렉스의 CEO이자 공동 창업자인 마크 램은 이 시장이 계속해서 암호화폐 거래를 지속해서 결국 2020년까지 20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동성이 심하고 그 자체로도 변동성이 심한데 파생상품 시장은 사실 더 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발걸음을 멈추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네요. 자, 2019년 8월물 비트코인 선물 9,933 기록합니다. 2%가량 하락을 했고요. 전일 종가는 1,150입니다. 네, 최근 암호화폐 시장 약간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하락세 쪽으로 좀 분위기가 쏠리면서 투자자분들 지루함도 좀 느끼실 것 같고 또 걱정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가격보다는 긴 흐름을 봐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저의 방송 늘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보시기에 부족한 점 좀 있더라도요.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고요. 또 의견 같은 것들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개선해 나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블록미디어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